근데 깨끗한 여자랑 살면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지저분한 사람이랑 살잖아요. 내가 못 내려놓겠는 거야.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나는 두 사람을 다 만나본 결과 나는 깨끗한 여자 좋아. 그래 맞아. 나는 정말 아무리 돌돌이 갖고 와도 그래 넌 그거 해. 난 신경만 안 쓰면 너무 좋아. 저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거든요. 뭐 먹고 나면 딱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상대가 안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은 그냥 그 방에 가보면 항상 아까 치워놨어도 들어온 방 같은 거야.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걸 내가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습관이 될까봐 잔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야.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걸어놓고 치워는데 본인은 그게 안 불편한 거야. 안 보인대요. 그래가지고 거 불편하지. 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. 정리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내가 항상 해주다 보면은 습관이 들을까봐 이제 잔소리를 하게 돼요.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아요. 말을 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. 고쳐져요? 고쳐져요. 좀 나아져.